나마스테. 요가 가족 이야기의 여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실 동작은 쉽게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서서하는 동작들입니다. 기울기와 삼각체의 중심을 위한 그러한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서 굴신 운동을 통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광기 어깨 폭중들 하시고, 자, 들이마셨다가 발표해서 천정 보고 몸을 뒤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래로. 일어날 적에는 배에 힘주고 무릎 살짝 굽히면서 허리에 무리 되지 않도록 다시 뒤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숙이고. 천천히 호흡에 맞추셔가지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작 중에 같은 시간에 체온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동작이 굴신 운동입니다. 굴신 운동. 상체를 폈다가 굽혔다 하는. 그래서 서서 하실 적에는 이렇게 굴신 운동을 통해서 몸을 편하게 이완시키고 나서 그다음 동작을 하시면은 한결 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일어날 적에는 무릎 살짝만 굽히면서 등뼈에 힘을 주고 다시 팔 뺐다가 호흡에 맞추셔가지고 아주 천천히 빠르고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몸이 좀 따뜻해질 정도로 짧게는 3분 정도 하셔도 되고 길게는 10분 하셔도 됩니다. 자, 몸이 이완됐으면은 호흡 고르고 발을 나란히 모아보고 삼각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어깨 두벅 정도로 넓게 합니다. 좁으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발 모양은 편하게 쉽게 할수 있는 삼각체. 양팔 올려서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 자연스럽게 상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앞에 오른손을 짚고 목이 불편하지 않으면 위에 엄지를 쳐다보고, 중심 잡기 힘들다든지 목이 불편하면 바닥에 손을 보시면 됩니다. 서서 하는 동작들은 엉덩이 허벅다리 근육을 끌어올려서 힘을 단단히 주고, 아니면은 숨을 내쉴 때마다 허벅다리 힘주고, 자, 다시 몸 세워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 뒤로 빼고 왼발 앞에 왼손 짚고 손바닥은 앞을 보게 하고 불편하면은 바닥에 손 쳐다보고 다시 한번 엉덩이 허벅다리 힘주고 엉덩이 허벅다리 힘,
불편한 몸에 집중을 하시고 다시 몸 세워서 가슴 내밀고 이번에는 같은 삼각체인데 비틀기 동작합니다. 오른팔이 앞으로 나가서 왼발 앞에 놓고 자 오른 어깨를 왼무릎 쪽으로 강하게 밀고 왼팔은 천정으로 쭉 펴올리고 시선은 마찬가지 위에 엄지 아니면 아래에 손 쳐다보시고 다시 허벅다리 엉덩이 힘 발가락으로는 바닥을 항상 꽉 잡아주시고 허벅다리 엉덩이 힘주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가슴 내미시고 숨을 고르고 왼팔이 앞으로 나가서 오른발 가깝게 숨을 내쉬고 발가락으로 바닥 잡고 허벅다리 엉덩이 힘주고 무릎을 살 굽히고 등배 힘주고 가슴을 내미시고 숨 고르고 손머리 뒤로 발 모아주고 수사하는 동작들이 남성은 남성 몸에 닿게 여성은 여성 몸에 닿게 불필요한 지방도 없애주고 근육질로 만들 수 있는 동작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발은 항상 넓게 해야 허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발가락 들어서 바닥을 꽉 잡고 자, 왼발을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삼각체인데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는 삼각체입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배를 골반을 앞으로 딱 내밀고 엉덩이 허벅다리 힘을 주시고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우측 옆구리를 쭉 당긴 다음에 편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역시 양손 끝에 힘을 주고 허벅다리 엉덩이 힘 주시고 발가락으로 바닥 잡고 몸 세울 적에는 무릎을 살짝 굽혀가지고 왼무릎을 살짝 굽혀서 천천히 발모양도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발이 바깥쪽 엉덩이 뒤로 안 빠지도록 하고 들이마셨다가 왼쪽 옆구리부터 쭉 끌어올리고 오른손 무릎 허벅다리 내쉬는 숨에 왼쪽 겨드랑이 옆구리를 쭉 끌어올리고 엉덩이 허벅다리 힘 역시 오른무릎 살 굽히면서 등 펴고 이번에는 같은 삼각체인데 몸을 비틀어 가지고 하는 동작입니다.
발은 일직선상에 놓아도 되고 아니면 좀 어긋나게 편하게 하셔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팔을 양옆으로 폈다가 왼팔이 앞으로 나가고 그 왼손이 오른발 가깝게 천천히 숙여서 왼쪽 어깨 밀고 오른팔 쭉 뻗어 올리고 발가락을 바닥 잡고 위에 엄지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바닥을 보셔도 됩니다. 허벅다리 엉덩이 힘 무릎을 살고 삐고 배에 힘주고 허벅다리 힘주고 가슴 내미시고 숨 고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발을 딱 틀어야 됩니다. 발을 들어서 옮기고 다시 팔 들어서 자, 오른팔 앞으로 뒤에 왼손을 봤다가 뒤꿈치 안 떨리도록 하면서 다시 천천히 내쉬고 조심스럽게 오른 어깨 밀고 왼팔은 쭉 뻗어 올리고 양무릎 뒤로 밀고 오금이 쫙 펴지도록 하고 허벅다리 엉덩이 힘 숨 코로 내쉴 때마다 관략근 꽉 조이시고 무릎 펴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이때 허벅다리 배에 힘을 주고 등 펴고 가슴 내미시고 숨 고르고 발 옮겨서 손머리 뒤로 점프하고 가슴 내밀으시고 호흡 고릅니다. 오늘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삼각체이부터 조금 어려운 삼각체이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머스테이지.